라면 먹을게 사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너도 김현서 인사이지. 자, 이마트에서 구입한 활광어 엔가와 초밥입니다. 보통 이제 엔가와 엔피라 뭐 엔비라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광어 지느러미 살이죠. 그것만 갖고 만든 건데 우리 연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마트 같은 이렇게 요것만 따로 팔더라고요. 그 광어 넓적한 생선 있잖아요. 그 끝에 부분인데 좀 쫄깃쫄깃하죠. 자, 가격이 11,980원인데 20% 할인해서 구입을 했고요. 자, 한번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광어 지느러미살 부분이어가지고 아주 쫄깃쫄깃한 부분이 10개 들어가지고 이래서 개당 한 1,000원 정도 가격이 있고 저거 이렇게 있고 간장 따라서 드시면 되고 낙교 같은 거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어디 있어 간장? 찍어서 드셔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맛있어요? 응. 그게 제일 좋아? 광어 중에 생선 중에서? 응. 생선 중에서 이거 광어 지느러 쓰면 알고 딴 데 좋은 거 뭐가 있어? 응. 생각나는 거 없어? 응. 연어. 연어. 저랑 취향이 비슷하죠? 자, 저도 하나 먹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지느러미살인데 좀 끝에 광어살 두툼하게 붙어 있고 이쪽으로 돼 있는데 나 이것만 다 먹으면 돼. 다섯 개. 예, 예, 알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 반씩 먹자고 그랬더니 하나만 더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6개, 6개, 6개. 요 같은 거 좀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안필라서 그래가지고 상당히 쫄깃한 게 맛있습니다. 이거 삼촌권만 뭐 니꺼 니꺼 먹어. 자, 아침 뭐 광어에 좋아하신 분들, 저 엠피라 좋아하신 분들은 가끔 이마트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뭐 뜯어? 아, 그것도 뜯어서 먹니?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응. 자, 그런 제품이니까 엠피라고 광어 지느러미살 좋아하신 분들은 대형마트 이마트에서는 종종 판매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안에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요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끝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 약간 보면은 그 뭐야 그 홍어가 그렇게 생긴, 뒤쪽을 보면 홍어처럼 생겼는데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식감이 지금 부드럽고 매우 고소한 그런 맛이죠. 자, 여기도 초밥 살짝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아.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